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경남 고성, 예, 남해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엄청 바다가 깨끗하게 저 멀리 사량도까지, 예, 보이네요. 와, 잠깐 날씨는 좋은데 봄바람이 엄청납니다. 와, 바람이 막 탱탱 붑니다, 지금. 아, 저는 오늘 여기 와이프하고 드라이브, 예, 바닷가, 예, 바람 쐬러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또, 어디 가나 있지만은, 또 바닷가에 예쁜 또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가지고, 예, 한번 또 본 김에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 지금 여기, 전원주택인 줄 알고 왔는데, 펜션으로 운영 중에 있네요. 펜션으로 운영 중이고, 오늘 일요일이라가지고, 예, 지금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총 보니까 한, 예, 집이 한 대여섯 집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데, 내부는 뭐 못 들어가고, 창가 쪽에서 한번 안쪽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 전방 한번 보십시오. 예, 소나무가 있고, 바로 아래쪽이 바다입니다, 바다. 아, 멋지죠.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심하네요. 와, 예, 저기 섬도 보이고, 예, 전망은 이렇습니다. 이게 바다 쪽으로 지금 돌출되어 있는 지형이라 가지고 저기 섬이 보이죠. 아까 처음에 본 게 목섬이거든요. 예, 그 목섬하고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전망이 좋다 보니까, 아, 여기 이제 펜션, 처음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 단지였는데 지금 법원 경매도 나와 있거든요. 그 물건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망 상당히 좋네요. 아, 눈이 호강스러운, 아, 그런 자리입니다. 예, 이쪽 경남 고성 이쪽은, 예, 섬이 많습니다. 다도해죠, 다도해. 그래서 이런 섬들이 군데군데 무인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지금 이 디자인이 비슷하거든요. 집이 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돼 있고, 아마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펜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집이 두 채죠.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단층짜리 건물인데 그 평가 금액이, 예, 4억 6천입니다. 면적은 159평이고 여기 보면 주차장도 있고 도로도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이게 2회 유찰이 되면서 지금 2억 6천까지 낙찰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2억 6천에 159평이면 평당 162만원입니다 근데 여기가 상당히 입지가 좀 안 좋은 게, 여기서 창원까지 갈라 해도 1시간 10분, 1시간, 마산까지도 1시간 이상 걸리고, 진주에서 와도 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참 위치가 어중간하죠. 솔직히 전망 빼고는 별로 뭐 내놓으라 할 그런 장점은 없습니다. 야, 여기는 수상스키 타시는 분이, 예, 예, 여기 지금 수상스키를 여기 주차를 해놨네요. 아, 근데 이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뭐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이게 뭐 3,500, 4,000만 원 뭐 이렇더라고. 이 2인승이거든요. 예, 수상스키. 야, 저도 이제 조종 면허가 있어서 이런 거를 탈 수가 있는데, 아,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사는 거는. 지금 아까 그 법원 경매 물건, 예, 그 바닷가 쪽으로 지금 와 봤는데요. 지금 이 집은 이제 그 펜션으로는 안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뭐 빈집 상태로,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쪽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쪽이 거실인데, 막 상당히 이제 탁자도 막 엎어져 있고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여기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살았던 집이 아니고 짓고 분양하다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샀거나 해가지고 부도가 났거나 해가지고 지금 법원 경매로 나온 것 같네요. 아유, 이게 안방인데 와 거의 뭐 폐허 상태네요. 지금 천장에 보면 막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막 서러 있고. 와, 이 집은 만약에 경매로 사더라도 다시 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 와, 이거 어지럽네요. 뭐, 지금 소파하고, 뭐, 의자들, 직기류, 이불, 뭐, 이런 거, 지금 여기다가 다 방치를 해놨고, 저 안쪽이 이제, 이거 부엌인데, 제가 접근을 못 하겠네요. 저 안쪽에 부엌이 있습니다. 다음, 그 옆에가 지금 화장실이, 있네요. 근데 사람이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짐이 꽉 차가지고.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지금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전기도 끊겼고, 물도 안 나옵니다. 단전, 단수 상태네요. 여기도 방이 있는데, 방은 꽤 널찍하네요. 이 방은 그래도 비도 안 새고 좀 깔끔합니다. 이 방은 그대로 사용을 해도, 손안 보고 사용을 해도 될것 같네요. 여기 거실에도, 지금 막 소파를 다 쌓아놔가지고,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지금 계단이 있는데 아마 다락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유. 편백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그만한 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이죠, 다락방. 근데 사람이 서지는 못하고 좀 기어서 허리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장 높이가 아주 낮은 그런 방입니다. 이제 베란다 문을 열고 이쪽으로 보면은 바다가 이게 서쪽이거든요. 석양을 쫙볼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잘 나오는 노을 구경하기 참 좋은 위치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해가 중천에 있어가지고 노을은 못 보겠네요. 오늘 경남 고성군 바닷가 전원주택 리뷰를 해봤는데, 바람이 엄청 셉니다. 제대로, 목소리가 녹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바다 전망은 아주 멋집니다. 여기 앞에, 섬도 하나 있고, 지금 물이 빠지면은 이 섬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사람이 갈수 있는데, 물 차면은 다시 못 빠지다 보니까 물때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섬입니다. 남해 바다, 파란 바다, 지금 봄바람 엄청 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저 바람 쐬러 왔다가 진짜 바람 실컷 맞고 갑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